안녕하세요. 저는 호서대학교 홍보단 시각디자인과에 재학 중인 김상은이라고 합니다. 네, 호서대학교는 천안, 아산, 당진으로 3개의 대학교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벤처를 이끌어 나가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희 대학교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입학팀장 모덕신입니다. 저희 제주대학교는 제주도 내 유일의 국립대학으로서 넓은 캠퍼스와 낮은 등록금 그리고 풍부한 장학금을 갖춘 최고의 국립대학 중 하나입니다. 이번 정시 대입정보 박람회에 참석한 저희 제주대학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에 재학 중인 이민정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보건, 교육 밀착형 학과 중심의 영동 캠퍼스와 IT 및 한류문화학과 중심의 아산 캠퍼스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7년 동안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으며 취임생 100% 기숙사 입관이 가능하고 재학 중에는 자유로운 전과 제도와 1대1 지도 교수제를 통해 입학에서 취업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대학, 우리 유원대학교에서 즐거운 대학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선택 평택대학교 입학관리팀장 박현규입니다. 우리 대학 평택대학교는 창업 105주년을 자랑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입니다. 삼성 LG의 평택 투자에 발맞춘 사회수요 맞춤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을 완료하였고 또 평택항을 기준으로 해서 기반을 해서 국제 물류 쪽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다 이전하는데 주한 미군 기지 안에서 우리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 인턴십 과정을 갖추고 나면 마치 미국 유학 갔다 온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학생들 우리 대학에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밭대학교 입학본부장을 맡고 있는 임준묵 교수라고 합니다. 저희 한밭대학교는 90년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산학협력 명문대학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면 취업이라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학년 과정의 현장 실습을 거치고 4학년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R&D 공동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현장에 쉽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취업 걱정 없는 그런 대학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협성대학교 홍보대사 학부라 정유진입니다. 저희 협성대학교는 신학과를 시작으로 인문, 경영, 예술, 이공대학을 종합으로 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아동보육학과, 사회복지학과, 미디어영상개발학과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공대학의 생명과학과에서 줄기세포재생의학연구원을 필두로 하여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학과의 교수님들의 전담 진로 상담 설계를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거점 국립대학교 충북대학교입니다. 저희는 입학국문대사 이찬이, 금지연입니다. 충북대학교는 4년연속 학생 만족도 1위의 대학입니다. 저렴한 등록금과 다양한 장학금 혜택으로 4명 중 3명의 학생이나 장학금 혜택을 누리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는 온건찬 1등 충북대학교에서 여러분을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저는 울산대학교 입학처의 서형원이라고 합니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울산대학교는 울산에 위치한 유일한 4년제 종합대학으로서 전국 최고 수준의 취업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산업수도인 울산에 위치해서 학생들이 취업의 이제 양이 좋을 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도 우수한 대학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 유명한 과로는 의예과, 간호학과를 비롯한 의과대학, 그리고 공과대학이 유명한 편입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홍보대사 사랑한대입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안에는 학교와 연구기관, 산업체가 한 군데 모여 서로 협력하는 학연상 클러스터 캠퍼스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런 혁신적인 대학의 모델에서 여러분의 꿈을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대학교 홍보대사 선정연입니다. 저희 대학교는 창의융합강소대학교입니다. 저희는 한 구석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잘 가르치는 대학교 에이스 플러스 대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선정된 이유 중 하나가 라이프 스토리 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계할 수 있는 전공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꿈과 장기를 마음껏 펼치세요.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홍보대사 가온의 회장을 맡고 있는 안지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대학교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중 취업률 1위를 자랑하는 대학교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특성화 사업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순천 캠퍼스에는 대학교 창조 일자리 센터, 산학협력 사업단, 지역 대학 특성화 사업단 등 다양한 사업단을 유치하고 있으며 삼척 캠퍼스에는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단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세대학교 간호학과 3기 졸업생 유소연입니다. 저희 현세대학교는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대학교로 저희 간호학과는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최신식의 실습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교수님들과 1대1로 코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실습도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들로 많이 나가고 취업 또한 서울의 큰 병원들로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 간호학과는 여러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현세대학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대학 극동대학교 입학 홍보처장 유인영 교수입니다. 수능 기간 동안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고 있는 대학 생활을 통해서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양성되기를 극동대학교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극동대학교는 충북 음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권 학생들의 재학 비율이 90%를 넘는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우리 극동대학교에 진학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극동대학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극동대학교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시키시길 바랍니다.